저는 스피킹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스피킹 잘할 수 있나요? I almost done your homework. I still have a little left. Make sure you don't cut corners. Our teacher will be able to see right away. I know I'm going to work hard. Okay. Don't cut corners. I cut corners to get the job done. Get the time. Don't cut corners. Right. I'm going to speak English. From now on, I don't care whether I make mistakes or not. You know, 실수해도 상관없어. 실수를 통해서 나는 발전할 수 있는 거야. 실수를 통해서 발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더 앞으로 차근차근 나아갈 거야. 그래야지 나의 스피킹이 될 거야. I know. That's the only way. I will speak English from now on. I will open my mouth. I'm not going to back down. I will step forward. I'm going to say it.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롱옥 잉글리시의 록쌤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피킹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고, 스피킹을 잘하고 싶은 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고, 스피킹을 잘하고 싶은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영상 보는 거에 만족하는 분들. 사실 어찌 보면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스피킹 실력이 많이 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을 많이 안 해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교재들 상당히 많잖아요. 표현 교재들 상당히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로 그 표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기한 문장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이 도전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100일 챌린지입니다. 이 교재를 보시면요, 총 100개의 유닛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100개의 유닛에 여러분들이 표현을 그냥 공부하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표현을 정말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여러분들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장을 만들 때는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최대한 생각을 해 보세요. 나는 어떤 식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지?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고 나서 단순하게 한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A, B 정도의 약간 간단한 대화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각각 유닛마다 여러분들의 대화를 그 표현을 사용해서 그 유닛당 나오는 표현을 사용해서 유튜브에 아래다가 댓글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에게 첨삭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다른 그 어떤 곳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원어민들이 직접 첨삭을 해주는데 이 원어민들을 그냥 제가 선정한 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이 책을 같이 쓴 공동 저자인 엘리어트는 지금 미국에 있는 마케팅 컴퍼니의 카피라이터로서 직접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라이팅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잘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챌린지에 참여하시면 단순하게 여기에 있는 표현만 얻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표현을 여러분들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 거기에다가 첨삭까지 받아서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게 되고 그 문장을 반복하게 되면 바로 그 문장이 여러분들이 실제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감하게 한번 지원해 보세요. 여러분들 할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5,000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에다가 답글을 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첨삭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첨삭에 대한 어떠한 니즈가 많이 반영이 되면요, 좀 더 나아가서 다양한 분야의 첨삭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스텝 1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통해서 한번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 못했다면요, 나는 이제 말할 거야, 나는 이제 말할 거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0일 챌린지에서 뵙도록 하고요. 100일 챌린지에 참여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바로 아래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로 가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자, 엘리엇도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엘리엇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Hey guys, Elliot here. I just really wanted to encourage you guys to take part in our 100-day challenge. I think this will be really helpful for you guys to actually try to use the sentences on your own, put them into your own phrases, and let us correct them so that you guys are ready to use them in real life. I think it'll be really helpful for you guys to practice in public. So make sure you guys sign up, and I'll talk to you guys soon.